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반가워요. 오늘은 액체 괴물을 만들 거예요. 보급형 공효진? 보공. 보공과 뒤공. 공효진 한 대 맞은 얼굴. 공효진 한 대 맞는다고 이렇게 됩니까? 와. 말도 안 된다. 자, 일단 반갑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 한번 갈게요.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22살.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어? 네. 예지예요,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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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뭐야? 최. 최예지. 최예지. 어? 최예지. 아. 최예지. 최예지라고 합니다. 네. 최유정 집단 굿하다간 얼굴이래. 말 너무 심하게 귀엽죠? 한다.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사람들. 예. 실험과는 아니고요. 너 실험과? 아니. 그냥 취미 노래. 이 친구가 저기 했어요. 그 카페에서 이 친구가 카페에서 그거 올렸어요. 저 뭐냐? 그 시즈마인 여자 버전. 그래서 요거 보여 드릴게요. 아, 세팅이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 시청자분들 원래 웃기잖아. 맞아요. 코코카카. 예지님은 제 여자친구가 되실 것을 예지했습니다. 커역커역. 어이가 없다. 뭔 소리야. 그니까. 있어 보자. 여기서 카페네 노래 사이에서 니꺼 아직도 인기인가? 아니네? 있잖아 여기. 너가 뭔데 이렇게 인기 많이 추천글에 많이 올라가? 저라니까는 어? 예바고 목소리가 아. 좋아. 개 예바. 아, 죄송. 개 예바를 치셨네. 이걸 또 이렇게 예바를 치시네. 야, 노래 많이 올렸다니. 저 세 개밖에 안 올렸어요. 그게 많이 올린 거지. 그런가? 코트 짤 주세요. 코트 형 안녕, 예진님도 안녕. 나 너무 옛날인데. 나 이때 너무 옛날이라서. 저기서 아직 못 태어났어. 아. 나 그럼 아프리카 때부터 방송을 봤겠네, 네가? 네. 아, 네가 이것도 불렀구나. 네. 코코카카. 게스트 하고 싶다고 게시판에 글 남기시던데. 맞아. 꿈을 바로 잃어버리셨는 부럽당유. 맞아요. 게스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혀가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채팅창에 채팅 좀 쳐봐봐라. 혁이 있나? 제가 그 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야. 코코카카. 코도형 어제 회식비 얼마나 왔어? 아, 회식비 그거. 회식비 제가 그 영상으로 그 저기 할 거 올릴 거예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되게 웃겨요. 네. 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거랑.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레스트 댄스. 어? 너, 시즈마인, 레스트 댄스, 젠가. 이렇게 세 개 올렸구만. 아, 이거 내가 들었나? 이거 내가 듣고 너한테. 오빠 이상하다 했어요. 화음. 챌린저 보냈구나, 내가 너를. 네. 네가 챌린저야? 아, 진짜 왜 이래? 네가 챌린저야? 아, 야, 너 무슨 장비를 쓰길래 이렇게 근데 믹싱을 잘해? 8만 원짜리 마이크 요만한 거 그냥 그거 쓰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 그걸로 있는데? 프로그램 할 줄 알아? 믹싱 프로그램? 시퀀싱 프로그램? 네, 뭐 근데 쓰는데?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어도비 그거. 큐베이스. 다시 들어볼까?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그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아 그렇게 음식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아, 좋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네가 거기서 빛난 것 같아. 잘하기도 해서 더 빛난 거지. 지랄하고? 아니 말고. 시즈마인을 잘하긴 했지. 도대체 뭔지 너와 나 사이 알듯 말듯한 우리 관계 속에서 즐기는 거니 나 매일이 죽든 말든 너네 태우잖아. Yeah. 날 원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면 딴 사람 같아. 뭐니 이런 게 썸이란 거니. She's mine, she's mine. 아무리 야 집에서 되게 잘한다. 집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돼가지고 오늘 노래도 부르고 술도 좀 먹고 그럴 거예요. 좋다 좋다.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나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얼굴? 아니면 아 알았다. 뭐야? 이빨에 틴트가 아 뭐지? 진짜 왜 저래? 내가 안 만나는 거지. 죄송합니다. 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 못 먹겠다. 최고의 이유. 장난이고. 어 모르겠어. 내 성격이 이상한 건가? 마지막으로 언제 사귀었는데? 저 사귄 적 없는데요? 모쏠? 네. 진짜? 왜? 꼭까지도 몰라요. 고마워. 계속 아, 진짜? 듣고 싶은 들어주려 했는데 코도형 더욱 더 꼭 주길 바랄게. 히읗 히읗. 아니 왜요?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 남자를? 네. 레알? 연락은 했지만 어. 사귀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뭐 했냐? 잤죠. 남자 잤어. 아니! 잤구나. 잣자 됐네. 에버요. 왜요? 아는 척 하면서 꼭 주는 스킬 아주 좋아. 뭐라는 거야? 장난으로 한 말이고 여러분들. 그랬구나. 그렇게 보이진 않죠. 좀 꽤 많이 사귀어봤을. 아니? 난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사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거나 그거나. 남자가 절대 많아 보이진 않아. 맞아요. 아 그랬구나. 진짜 모쏠이야? 대박이다. 진짜 모쏠이. 남자들 보는 눈이 없네. 이쁜데. 어 진짜 처음이에요. 그 모태솔로. 25까지 모쏠이면 마법입니다. 야 방 제목 바꿔야겠다. 모태솔로. 아! 모쏠녀. 수치스럽다 진짜. 모쏠녀. 좋지 뭐 순수하고. 모쏠녀. 싫어? 22살 모쏠녀. 코코카카. 모쏠 2월 3일 공효진 기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태솔로야. 야. 주제 파악을 못해서래. 아니 근데 남자한테 이렇게 좀 그 고백 같은 건 받아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아 근데 제가 그러기 전에 그냥 끊어요 연락을. 연락을 끊는다고? 왜? 아 네가 그러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어쨌든 제가 문제인 거죠. 어 왜 왜 안 맞나? 그러니까 나랑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데. 네가 좋아했던 남자는 없었어? 있었죠 중학교 때. 근데? 근데 까였죠. 아 고백했다가? 네 좋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기가 눈이 졸라 높거나 아 너한테 꼬이는 애들이 좀 거지 같은 새끼들 많았어? 그렇기도 하고 안 꼬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이 고백을 보통 어떤 애들이 보통 이렇게 좋다고 막 그래? 어디서 만나? 그냥 뭐 친구 소개. 이렇게 다른 학교 친구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내 스타일 막 아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아예 존잘에다가 막 키 크고 막. 아니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얼굴이 나쁜지 않았는데. 네 이상형이 뭐냐 대체? 전 일단 귀여워야 돼. 어? 귀여워야 돼요. 귀여워야 된다고? 응. 귀여운 남자? 어떡해 연예인으로 딱 귀여운 게 송중기처럼 귀여운 남자가 있고 아 이거 여기서 아니면은 귀엽다는 게 조금 그 저는 약간 어 아이 쪽팔려 누구? 말해봐. 백현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알죠? 강아지상인데 활발한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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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지 않아. 다른 얘기 합시다. 왜 모쏠인지? 에이 알았다. 에이. 나 오늘 바른 나 오늘 뿌린 향수가 백현이 쓰는 향수야. 뭉치지 말. 뭔데요? 뻥이네. 클린 앤 코튼. 그거 걔가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그냥 지가 홍보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썼었어요. 뒤질래? 뒤지고 잡냐? 백현이 쓰는 향수야! 근데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거. 사람이 달라도 향은 똑같아! 아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그렇구나. 백현이 아니라 백태래. 씨발. 안녕하세요. 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백태래. 반갑습니다. 네. 아, 개빡친다. 왜 물어봐요, 그런 거.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욕만 먹었네. 아, 이제 왜 네가 쏠른지 알겠어. 백트. 노래하는 백트. 노래하는 백트래. 존나 웃겨. 야 우리가 노래를 이따 하자. 그 코너를 이따 하고 술 좀 먹고 하면 그때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솔로라고 하군요. 다 그런 이유가 있나봐요. 그럼 남자 손도 못 아 손도 저 뭐 키스도 안 해봤겠네. 네. 꼬꼬까까. 손이 너무 눈부셔. 어 진짜 대박이다. 아. 이야 쩐다. 거울 눈부시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야 여기 보니까 무슨 백금 같다. 그 아이템 같다 아이템. 아 몰랐어 저렇게 뜨고 있는지. 보석 아이템 같다. 여러분 뭐 오늘 뭐 화질 뭐 이렇게 색감 이런 거 괜찮아요? 볼만해? 야 네 거 핸드폰으로 한번 봐보자. 폰 뭐야 너? 아이폰 7. 진짜 작다. 요새 애들 모쏠이면 천연 기념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22살 모쏠녀 싫어? 아, 줘봐. 약간 누렇게 나오긴 하네. 약간 누렇게 나오네. 약간 누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가보면은 될 거예요. 됐다. 오케이. 얘 누렇게 안 나올 거야. 술 먹고 노래 부르면 노래 안 불러질 텐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려운 노래도 아니고. 네 맞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 자 술 먹자. 일단 술은 사왔어요. 그 맥주 피처 하나랑 소주 두 병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좋을지 안주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네 안주 뭐가 좋아? 뭐에다 술 먹고 싶어? 저 다 좋아요. 다 그 얘기야. 그래놓고 또 뭐 시키려고 아 죄송한데 근데 오빠가 연어는 조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 나도 어제 나 진짜 어제 그 게임 방송하면서 나 막창 먹고 아 예. 어제 뭐 먹었냐? 뭐 시켜 먹었지 내가? 아 닭꼬치에 나 술 먹고 막 그러지 그지랄했잖아. 그러니까 어제는 너무 그 좀 육류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오늘은 좀 회를 먹도록 하자. 회 좋아요. 회 좋아해? 네. 근데 난 초장. 꼬꼬까까. 또 회 먹겠지. 에, 그래요. 또 회냐고? 아 회가 좋은데 어쩌라는 거야? 회가 짱이야. 배고프다. 그니까. 맛있겠다. 네. 광어 우럭이 났냐 아니면 우럭이랑 연어가 났냐? 우럭이 뭐예요 근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
모든 해물. 도다리, 새꼬시, 우럭 새꼬시. 새꼬시는 솔직히 회 초보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거 싫어요. 이게 깨물어 먹는 뼈 있잖아. 이렇게 뱉어내는 거 말고 그냥 깨물어서 먹는 건데 그걸 싫어해? 네. 이런 도다리, 연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우럭이랑 코트형이 시키는 횟집은 해삼, 개불도 딸려옵니다. 뭐라는 거요? 교시한 새끼가. 모둠회를 시키는 게 날라나? 모둠회 대짜리? 모둠회 괜찮다. 왜냐면은 광어랑 우럭이랑 연어랑 줄 거 아니야. 세 줄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로 하죠. 오케이. 자, 오케이. 그 해물이랑 광어, 우럭, 연어 이렇게 시키도록 할게요. 잘생긴 남자를 섭외하라고? 잘생긴 남자 섭외하면 뭐해? 뭔 재미야 그게? 이미지 관리 존나 하고 막 어? 막 캠 앞에서 막 이지랄 존나 할 텐데 머리 만지고. 네, 고맙습니다. 물컵 종류 저기다 좀 쳐주시고요. 틴트 이런 거 좀 제발 책상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제가 엄마 귀파신 거. 나 귀판 거? 이거? 네, 네. 이거는 버릴게 이놈아. 해왔어요. 아, 키보드를 잠깐 꺼놓고. 아, 키보드 더럽게 크네. 무겁다. 아이고 아이고. 코코카카. 박원순이 빌런 합방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게스트님 노래 언제 들을 수 있나요? 술 먹방 하고 노래 부를게요, 여러분들. 술 먹방 하고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주량이? 예지 주량이 너 어떻게 주량이 어떻게 되니? 한 병? 그냥 소주 한 병? 뭐야, 그거 괜히 많이 시켰잖아. 아니 아니, 내가 어제 물어봤을 때 너 술 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시켰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최소 한 병이라고요. 최소를 왜 얘기해? 아 몰라요, 맨날 달라요. 아 그래? 네. 너 원래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너 이런 거 먹어? 그게 뭐예요? 먹어볼게요 한번. 아니 먹지 말라고, 내가 먹을 거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해물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회, 솔직히 회보다도 요런 게 좋더라고. 요게 이제 멍게, 해삼, 전복, 또 개불. 멍게, 해삼, 개불, 전복 하나씩, 하나라도 주세요. 한 개. 아니 같이 먹을 거야. 장난을 한 말이지. 이게 이 전복 또 게임을 해, 술 게임을 해갖고. 회는 코트형 거니까 고추냉이만 드시면 돼요. 전복 내장이야. 아 저거 안 먹어요. 내장 안 먹어요. 먹어. 게임을 해서 먹어. 아 싫어. 알겠어요. 아, 하긴 좀 근데 알겠어. 아니 괜찮아? 해서 먹고 뭐 토하죠. 아 토하는 건 좀 애매하고. 아, 먹... 근데 콧구멍으로 먹어야 돼. 콧구멍 벌칙으로. 아 싫어요. 알았어요. 싫어요. 나도 장난을 한 말이에요. 씨발 왜 그러세요. 똑같이. 자 맛있겠다. 오우야 뭐가 뭐예요? 콧구멍. 자 역시 조개 수집가라.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뭐가 뭘까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뭐 같아? 이거요? 맨 왼쪽이잖아 그게. 이거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맨 왼쪽. 몰라요. 맨 왼쪽이. 광어? 맨 왼쪽이. 아닌가? 가르쳐줄게. 이게 보면은 여기 비닐이 약간 이 회색빛 도는 거 있잖아. 요게 우럭이야.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비닐 돼 있는 거 있지. 결이. 요게 광어야. 요게 연어야. 요건 이제 뱃살.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거 보이지? 응. 이게 광어 뱃살이야. 이거는요? 요것도 광어지. 요것도 광어잖아. 알겠네. 네. 자,
회색 빛깔 띄는 게 우럭, 하얀색 빛깔 뜨는 게 광어, 가운데가 연어, 뭐 이렇습니다. 예. 역시 먹는 건 코트 형님이.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어, 너 초장 먹어? 응. 어, 역시 나랑 안 맞아. 나는 모든 거를 간장 와사비에 먹거든. 왜? 아, 근데 그것도 맛있긴 하다. 응. 난 멍게조차도 그렇게 먹기 때문에. 어. 보통 멍게는 초장에다 찍어 먹는데 저는 무조건 와사비. 어, 맛있겠다. 맞지? 네. 너 술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 저요, 그때 오빠한테 이메일 보냈을 때. 그때 술 취해서 때문에? 약간? 아, 술김에 게스트 방송. 아, 그건 아니에요. 그날 원래 오빠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술자리에서? 친구 중에 이쁜 친구 있어 혹시? 있죠. 남자친구 있어. 없는 친구 있죠. 아, 있어? 근데 안 돼요. 아, 오빠는 안 된다고? 네. 안 되죠. 왜? 네. 말을 아낍시다. 와, 진짜 어이없다.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왜?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왜? 오빠는 그냥 안 돼요. 일단 아. 아니, 아, 진짜. 아, 개 어이없어. 왜? 아, 그러니까 왜? 일단 몸이랑 이야 그새 게스트를 구하는 프로 방송 너스 장난이고 일단 나이가 아니 나이는 상관없는데 친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친구 관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방송에. 없어요. 너 나가! 야! 아, 귀여워. 어, 얼굴 빨개지려 그러네. 어, 그래 알았어. 어려서 뭘 모르네. 뭐라고? 아, 서희진님 또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오늘 아주 뭐 죽여주는구만. 근데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아요? 꽃이 가식 떠는 것보다? 아니 근데 네 친구들이 나 좋아할 거야. 오늘 방송 보고 나서 코트 소개시켜달라 분명히 얘기할 거야. 아니 100% 그럴 수밖에 없어. 꼭꼭 매력 있으니까. 카페니까 모진다. 터무니없는 이유를 안 된대. 어처구니 없대. 아니야 20대 초반의 여자들한테 굉장히 좀 약간 이상형 같은 느낌이죠. 예. 애처롭다 내가. 뭐 묻어 그거? 물. 맛있겠다. 혀가 미안한데 그 긴 접시 하나만 갖다 줄래? 꼬꼬까까. 긴 접시. 어, 이거 물이 너무 많아. 코트 형님이 젊은 층에 인기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상처 안 받아요 유유. 까줘.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요. 아, 이런. 게스트님 너무 단호박치지 말아주세요. 코트 형님이 젊은 층에 인기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상처 안 받아요. 그게 더 비참하지 않아요? 진짜로. 아,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방송이니까 얘기 안 한다. 얘기할 것도 없어서. 아니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가만있어. 어, 야, 긴 접시 하나면 되는데? 그래. 어. 오케이. 고마워. 야, 이거 빨리 옮겨 담아. 거 밑에 물 있는 거 거기다 놓은 거 아니지? 아, 네가 물티슈로 닦아. 네, 닦으면 되죠. 어. 개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덜어요? 응, 싹 다 덜어. 여기다 한꺼번에 넣고 먹게. 얘네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천사 채널 이게 뭐 이거 이렇게 물이 많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치? 응. 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러분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쁘게 접시에다 옮겨 담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난이었다고 하면 방어 한 점 더 먹을 수 있어요. 야,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얘도 지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푸는 거지 사실. 제가 뭘 당했죠? 얘 친구들한테도 제가 좀 이렇게. 코트 형 둘이서만 먹고 혁이는 회맛도 못 보고 입맛만 다시는 거야?
시크러기도 좀 챙겨줘요. 월급에서 깔게. 어?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어? 야, 게스트 방송하고 있을 때 이거 혁이 또 챙겨주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겠니? 왜 방송 생각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오지랖들이 넓은지 모르겠어. 어? 월급 챙겨충. 뒤지게 챙겨. 어? 뒤지게 챙겨. 오지게 챙겨. 뭐 이렇게 챙겨? 항상. 에이? 아무튼 간에 좀. 어? 왜? 떨궜어? 어디다가? 아, 개불 괜찮아. 이거 맛있어요? 존나 맛있어. 자, 요거를 해서 저 싱크대 갖다 놓고 오세요. 갖다 놓고 와. 에이,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았니. 어차피 내일 모레 아줌마가 오니까, 집 치우는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오시니까. 와, 맛있겠다. 코코카카. 오늘 게스트 목소리 앵앵대고 너무 짜증 톤으로 말해서 듣기 싫은 음식 랩핑도 같이 좀 까지 젓가락 들고 눈치 없이 가만히 있고 코트님 농담 멘트도 제대로 못 받아치고 그냥 애처럼 징징대기만 하고 게스트로 꽝이다. 고마워요. 야, 너 멘탈 개좋다. 아, 근데 이걸 오빠 방송 많이 봐서. 아, 그지? 네. 저건 진짜 개소리야, 저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좀, 난 되게 편한데? 나도. 멘탈 개좋다. 마음에 든다. 별로 아닌데? 그니까, 공감이 안 가, 일단 저런 얘기가. 그지? 박으붑. 닉네임이 박으붑이야. 으브비요? 응. 욕해줘. 아니에요,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오, 멘탈 개좋네. 너 같은 애들이 방송해야 되는데 사실. 저요? 얼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쉽다 이것이. 코코카카. 게스트님 역시 코빠기 중에 한 분이셨군요. 입담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엄청 오래 봤지. 야, 초장에다가도 이거 좀 넣어서 먹고 하던데? 아, 맞아. 조금 떨어줄게. 내가 원래 좀 많이 넣거든, 와사비를. 와사비 중이라서. 그냥 많아서 저한테 버리신 거 아니죠? 아니야, 난 그거 싹 넣어, 진짜로. 미친놈처럼 먹어, 와사비를. 이거 엄청 맵잖아, 이렇게 먹으면. 그럼 보세요, 생와사비. 너 와사비를 먹긴 먹지, 그래도? 네. 오케이. 입구를 그렇게 조그맣게 열면은 네가 먹을 때마다 회 한 단 들어가지고 한 단 들어서 딱 한 다음에 다시 다 떨어져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얘가 이상해요. 어쩔 수 없어. 감이 없나요? 이거를 제 가지로 가야 되니까 아니야. 귀찮지. 너도 귀찮아. 진짜 싫어하는 거야. 진짜 싫어요. 이렇게 시켜서 5만 원이요. 괜찮네. 게스트님 혹시 어디서 버스킹 공연하지 않았나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안 했어요. 이 실력으로 버스킹 공연하면은 큰일 나지. 길 마비. 노래 못 하는 애들 근데 버스킹 많이 하더라. 잠깐만. 네. 씨발 장난전화겠지 뭐. 뻔하지. 여보세요? 전화해놓고 누구세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아, 죄송해요. 아니, 번호를 왜 저장해? 미친년의 새끼야. 아니, 알아듣었었는데. 아, 왜 아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들어. 끊어, 이 개새끼야. 죄송해요. 씨발 새끼야. 빈정거리 너 뒤질래? 010에 3002에 공개? 씨발아? 아니 형 진짜 저 아니 전화해도 형한테 전화할 생각이 없는데. 네 논리가 개 병신인 게 뭐냐면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네 아까 분명히 팬이라 그랬지. 이 시간이 방송할 시간 아니야?
이 씨팽아? 아니 진짜 형 말 들어보세요. 야 이 씨발탱 새끼야. 야 이 오랑우탄 대가리 새끼야. 야, 병신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형 방송에 웃는 거 봐. 씨발로 웃는 거 봐. 개새끼. 여러분 전화 한번 이 새끼 장난 전화 존나 해주실래요 진짜로? 이 새끼 아, 일주일 동안 시달리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형 진짜 처음 한 번 처음 한 건데 형 진짜. 어 형형거리는 거 봐. 이 쌍년의 새끼 진짜 대갈통 그냥 웃겨볼라 이 개새끼 이거. 전화하지 말라고 씨발창 새끼야. 처음이라니까요. 잘못 거. 처음이건 말건 장난 전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인간 쓰레기 새끼야. 폰에 전화하는 거 개민들. 네 몇 살이냐? 저 이제 19이면은 이 정도는 아이 아니에요? 장난 전화가 뭔지 몰라. 이 개새끼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들이 장난 전화인지 몰라. 인지를 못해. 나는 팬이기 때문에. 아 죽었다. 게임하면서 아 죽었다 이 지랄하는 거 봐. 에라이 제자지가 애니에비가 불쌍하다 진짜로 씨발아 너 죽어 이 개 병신 한 번만 더 하며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존나 번호 공개하고 싶어 이 개새끼 진짜. 어, 근데 저 진짜 처음이에요. 닥치라니까 쌍년아. 쌍이야. 너 게스트 방송 안 했으면 너 뒤졌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씨발아 운 좋은 줄 알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걔 병신새끼 지금 또 웃지 씨발아 너 진짜 공개한다? 아 저 안 웃고 있는데요 지금. 태도를 똑바로 하라고 샹 개새끼야. 너 집구석에서 집 교육을 못 받은 건 씨발로만 네 탓이니까 이 개새끼야. 남한테 대할 때는 씨발로만 네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는 태도를 갖추라고 이 개병신년아. 죄송합니다. 씨발먹을 새끼야 이 개새끼야. 살 가치도 없는 심년아. 죄송합니다. 밟아 죽일 수도 없고 이 개새끼 진짜 씨발 끊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전화하면 진짜 죽여버리려니까. 압니다. 개씹새끼. 아 씨발. 아 진짜 너무 짜증나. 나는 진짜 내 성격이 이렇게까지 베릴 수밖에 없는 게 방송한 인터넷 방송 하면은 시달리고 시달리다 보면은 진짜 생각 못하는 나이도 아니고 방송 중인 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나 솔직히 이거 야, 나는 까놓고 나 패드리 진짜 싫어하는 그냥 번호 시원하게 공개하자. 야. 나는 패드립 진짜 나는 패드립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건 합리적 패드립 아니야? 이 와중에 게스트님은 저희를 위해서 응? 웃음을 유지해. 나는 이게 합리적 패드립이라고 생각해. 애니 애비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정도를 모르냐고. 아주 기본 상식 아니야? 받고 싶지 않은 전화. 나는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거는 전화가 장난 전화야. 왜 내 번호를 저장하냐고. 니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잖아. 아니 그걸 안 가르친다니까 부모들이. 기본 상식이잖아. 어 이제 먹읍시다. 술 먹방 하면서 네. 좀 풀도록 할게요. 네 좀 한인서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옆에서 욕하는 것도 직접 너무, 들어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웃겨요.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웃겨요. 내 스트레스가 느껴지십니까? 네, 네. 근데 아까 말 그렇게? 그거랑은 별개지. 내가 한 거 아니고 코코카카. 횟집에서 세 곳 정도 서빙 알바 한 경험으로 천사채를 빨아서 재사용하기에 코트형처럼 접시에 덜어먹는 게 좋음. 엄청난 거지? 드세요. 이거 따라드릴게요. 네. 젓가락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요. 팔 뻗어봐요. 이거를 진짜 좀 저... 여기 어? 어? 뭐야? 남자 진호. 아니 털이 많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할게요. 아 진짜 너무하다. 오우야. 오다 좋았다. 제모를 안 했다 오늘. 아. 뭐 해요? 긴팔 입고 있는데. 약간 그 예전에 베이비복스 전 그 베이비복스 멤버 신예진인가? 어. 그 사람 노랜드 고릴라. 그. 네.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털 얘기 나올 것 같았어. 아, 털이 많구나. 네, 많아요. 이거 근데 소매 다른 데도 많아? 털이? 다른 데도 많냐고. 몸에 털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다른 데 털이 많은 거예요? 말을 아낄게. 이 정도면 돼요? 야야야 네. 게스트 저들랑 얘기한 건데요. 봤는데? 예. 너 좋다. 동글러시네. 뭐래요? 어? 야 나 안 보여 잠깐만. 응 딱 맞아. 피처를 큰 걸 사와야지 이 겟.
그냥 소주 먹어. 이거 원래 큰 거 아닌 큰 건데. 아 너 어떻게 먹어? 너 소주만 먹어? 소주만 소맥 안 먹어? 소맥도 먹어요. 소맥이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가 조금 다른 나라 맥주에 비해서 이렇게 좀 청량감만 듬뿍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아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맥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배고프다. 드라이하고 어? 배고파요. 그러니까 빨리 먹자 우리. 빨리요. 아니 안 줘서. 뭘로 줘서요? 고수진 이랑이 신체 위협 발언 자제회. 근데 이거 후원이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아니 말 다 보이잖아. 안 보이는 후원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저기 할 테니까. 잠깐만 술병이 좀 보이게 이렇게 있어야 술먹방이라는 걸 알지. 게스트 술먹방. 화나면은 다 안 잡히네 이게. 그냥 먹자. 네. 감사합니다. 짠. 오, 맛있네. 채팅창 뭐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뭐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약간 좀 여러분들 채팅을 잘 못 봐갖고 뭐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어요? 응? 뭐 어떤 것 때문에? 아까 털 얘기할 때? 몸에도 털이 많냐고? 와, 형 나 너무 좋아하는데 대리 만족 좀 하게. 내가 인터넷에서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다른 플랫폼 아프리카 TV에서 게스트 방송 오늘 좀 잘 생겨서 불편함. 아, 구라구라. 내가 인터넷에서 내 방송의 수위는 솔직히 케이블 수위예요. 케이블 수위 이 정도는 진짜로. 왜냐 보세요. 내가 인터넷 방송 보다가, 그니까, 어떤 그 유튜브였나?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게스트 방송하는 걸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 거야. 남자 BJ가 여자 게스트한테. 피부가 되게 하얘지네요. 아, 예, 저 원래 좀 피부가 어렸을 때 하얗다고. 아, 이제 다 하얘지겠네요? 하면서, 되게 핑크빛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막 핑보 핑뉴 돈 존나 올라가고 하는데 그 방송이 만명 보고 막 그런 방송이었어. 그것만 얘기해줄게. 내 방송 절대 수위 높은 거 아니야. 갑분싸도 아니고 진짜 우리 방송이 좀 찐따 병신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방송을 안 봐서 그러는 거지. 그런 방송을 안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지. 이 새끼들은 맨날 나만 봐. 맨날 게임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막 아프리카 안 보고 잘 트위치랑 유튜브 같은 거 막 보고 막 이러다가 혼자 하는 방송 이런 거 보다가 게스트 방송 술 먹방 하니까 약간 이 정도의 수위도 감당을 못 하는 거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맞죠? 솔직히 이거는 뭐 그게 아니야. 성 희롱도 아니고 추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채팅창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좀 개찐따 병신 새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도 갑분싸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저번 주에도, 일본인 여자 게스트, 그거 할 때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었죠?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 방금 좀 위험했다, 발언.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서 막 진짜 존나 진지하게 코트 고소당한다, 저러다가. 이러니까. 그러면 난 또 바보같이 정말 형식적으로 또 물어봐야 돼. 얘한테 기분이 나쁘셨나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병신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실 시청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게스트도 배고픈데 그만 말하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 뭐 너 뭐 먹었어? 회 먹었어? 요거랑 요거. 광어랑 우럭이랑 구분할 수 있으면 진짜로 좀 그게 있는 건데. 근데 맛은 모르겠어요. 그래? 응. 오, 그러면 내가 네가 눈 감고 있고 내가 저기 해볼게. 아, 숟가락 젓가락 떨어졌다. 다시 새 걸로 해야겠다. 근데 맛이 똑같은데? 네가 이 젓가락으로 나를. 집어야? 뭘요? 광어랑 우럭 뭔지 구분할 수 있지. 광어 우럭. 하얀색이 광어. 그렇지. 이게 우럭. 그렇게.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와사비 찍어 갖고 나한테 먹여 줘 봐. 그럼 내가 맞춰 볼게. 이거 재밌겠다.
안 되는 사실 뒤에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있을게요. 꿈을 해나왔다. 자, 난 광어랑 우럭이랑 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회를 다 구분해요. 자, 얘는 지금 구분을 못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자 갑니다. 코요미 쉽게 가겠습니다. 예, 자 눈 가릴게요. 집어. 보는 거 아니죠?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보여? 그리고 이거 할 때 시청자들한테 그거 얘기해 줘야 돼. 그 뭐냐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들어버리니까. 오빠 쌈싸들이. 이름으로 아까 입 모양으로 이게 집은 게 광어면은 이렇게 하고 우럭이면 이렇게 해야지. 알겠지? 그렇게 하고 해. 어? 아니 아니. 왜 왜? 아니 아니. 아 왜 봐요? 이거 내 안 데려 갖고. 근데 막 사기치는 짓 하지 마. 오빠 근데 쌈 싸줘도 돼요? 벌칙 정하고 해요. 어? 쌈? 아 쌈 해봐. 알겠어요. 쌈으로 또 이상한 비응신 짓 할 거잖아. 뻔하잖아. 아 들켰다. 너무 뻔하잖아. 그런 쌍팔년도 방금 진짜 진지하게 갈게요. 광어랑 우럭 중에서만. 그래. 광어랑 우럭이랑 나 구분할 수 있거든? 네. 내가 안대를 갖고 올게. 노잼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노잼이래 그게? 아니 아니 아니요. 광어랑 우럭 구분하는 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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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코트의 그 미각은? 오케이 여기 있다. 안돼 있다. 나 이것 좀 먹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여기다 찍어 먹으면 맛이 있나? 아 근데 그 연어를 왜 찍어? 연어는 그냥 먹어요? 연어는 당연히 구분 가능하지. 연어는 개처럼. 아니 나 먹을래. 아 뭐. 아 뭐야? 나 해줘, 나 해줘, 나 한다. 너 이 연어 먹고. 이거 그냥 먹어요. 연어 뭐에다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연어? 연어는 그냥 와사비가 맛있어. 원래는 타르타르 소스 줘야 되는데 얘들이 좀 그 횟집적이라서 타르타르 소스 안 주네. 아, 할게요. 흘렸어? 아니요, 제 손에. 아. 꾹꾹까까. 아 일단 해요, 그냥 해요. 가지. 아니야, 아니야. 나 한다. 해줘. 자, 눈 가릴게요, 여러분들. 꾹꾹까까. 이즈페알 못. 자 가자. 나 싸는 저기 뭐 장은 쌈장을 해줘. 왜냐면은 그 흘릴 수도 있으니까 저 와사비를. 열어요. 아 여기... 사람들한테 이 모양으로 얘기해줬어? 뭔지? 이게 뭐더라? 아 이거 빨리. 이거 알겠지. 빨리. 아니 알겠지가 아니라 이 모양으로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아 저게 들은 게 광어구나. 됐어 됐어 됐어. 우럭이면 알지. 입이 되게 작아. 우럭이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우럭이지. 네. 뜬다. 바로 알아요. 예. 네. 쩌네. 한 번 딱 씹고 바로 알아. 맛이 달라요? 광어랑 우럭은 달라. 태생적으로 달라. 식감이 달라. 신기하다. 당연히 알죠. 저는 당연히 미식가입니다. 예. 우럭 광어 구분 못하면 빙신이지. 맞아. 사실 빙신이야. 니 빙신이다. 에? 이놈아. 한잔 막 하자 이놈아. 아. 나 이틀 내내 술 먹네. 그러니까 어제 왜 마셨어요? 오늘... 어제 그냥 기분이 좋았어. 꾹꾹까까. 나도 빙신. 이거 먹어봐야지. 그거는 여기다 찍어. 와사비에다. 계속 씹으면은 단맛 나거든? 졸라 맛있어. 어때? 식감 괜찮지? 보통 이 정도 해 먹으면은 다 먹지. 사실 개불이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지. 이제 쌈 싸먹어야 돼. 쌈 싸주기 그거 하자. 쌈. 아 그럴래요? 쌈 복불복.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도 지금 싸요? 지금 싸요 나도? 어. 쌈 복불복. 그냥 내 맘대로? 두 개를 싸는 거지. 두 개로 해요? 깻잎 두 개로? 쌈 복불복은 아니 요. 아 서로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아니 뭔 말이야? 아, 뭐... 아니, 네가 생각한 건 뭔데? 깻잎은 지금 두 개 싸서 두 개로 하냐고요. 안 들키고 쌈 복불복해요. 그 쌈 복불복이 하나는 마늘 이빨 넣고 하나는 거의 폭탄 같은
폭탄 쌈을 싸고 하나는 맛있는 쌈을 싸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골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아나랑 게임을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게임을 해가지고 먹는 거지. 벌잔 벌주랑 해가지고. 아 그래요? 괜찮지. 내가 폭탄 쌈을 아, 쌀 테니까 넌 맛있는 쌈을 싸줘. 뭐 어떻게 광어 하나 우럭 하나 얹은 다음에 고추 마늘 하나씩 넣고 거기다가 백김치 하나 딱 얹은 다음에 잠시만요 천천히 기억이 안 나. 고추 넣고 마늘 넣고 그리고 이거를 아니 회를 넣을 때 애초에 딱 묻혀가지고 넣었어야지. 이런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딱 묻혔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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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히고 아! 젓가락 다 왔어. 아 뭔 상관이에요. 아. 헬리코박터균이잖아. 감흥도 없네. 백김치? 응, 백김치. 그게 또 식감이 괜찮거든. 어. 근데 이게 잘하면 너한테는 폭탄일 수도 있겠다. 와사비가 너무 세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 그거. 나 이제 폭탄쌈 싼다. 폭탄쌈. 고추 두 개 넣고 고추 하나 더 넣고. 이거 청양고추예요? 고추 혹시? 넣고 어, 청양고추야. 고추 네 개 넣었어. 고추 네 개에다가 마늘 두 개. 좀 에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그래도 뭐 하나 넣긴 넣어야지. 아 전복 내장. 아니 근데 솔직히 회는 또또때때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이거 넣어야지. 아니 회는 하나는 넣어줘야죠. 아니야 고추만 넣었어. 아니 자 전복 내장 좀 에반디. 와 존나 맛없겠다 이거 그냥 진짜로 토 쏠리겠다. 일단 화장실 토하면 안 돼. 근데 말아놔야지. 토하면 안 된다. 토할 정도 아니야 솔직히. 뭐 이게 무슨 가래침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마늘 종을 하나 넣고 이거 걸리면 이제 개 짜증나겠다. 와 나 속 베릴 수도 있겠다 이거. 그래 회 하나 넣자. 연어 하나 넣어주자. 인정? 꾸꾸까까 맛있는 거 하나는 넣어줘야 안 뱉고 먹어요. 속을 했어요. 오케이. 너도 싸놔. 싸놓고 올려 얹어놔. 응. 게임하자. 응. 게임. 뭔 게임이야? 뭐 할까? 1, 2, 3?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어? 20, 21 이게 아닌가? 22 23 24 25 잠시만! 왜? 다시 수정할게요. 26. 수정 26 응 해. 아 에바다 해. 26 했어. 너 해야지. 왜? 아 에반데 4개까지 되는 거죠? 응? 4개까지 3개까지 되는 거죠? 아 야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 코코카카 20 설마 이기겠어? 아, 내가 먹어야 돼? 어 거기다가 이제 벌주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그냥 약간 그 뭐지? 횟집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냐? 그 아 이렇게 김이랑? 어 김이랑 싸져 있는 그 약간 그거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 먹을만해. 솔직히 연어를 넣어줬는데 오빠가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죠. 고추를 4개를 넣었는데 고추 4개면 괜찮지. 미쳤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쌈에는 고추를 많이 넣어줘야 돼. 그래야 맵고 이게 이거를 다 먹으라고요? 응? 다 먹어요 이거? 원샷해요? 아니 이거 내 거 딴 건데 그냥. 벌주 딴질. 어. 벌주는 그냥 이거 먹어요? 뭐 어떻게 해요? 벌주 소주잔을 하나 딱 그냥 꽉 채워가지고 먹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게 낫겠다. 어, 소주잔 좀 갖고 올래? 네가 걸렸잖아. 저 다리가 없어요. 아 개발 에바. 뭐가 에바? 아, 다시 줘 나한테. 내 맘이야. 소주잔 어딨어? 뭐지? 위에. 와 여기? 번째 써서 없을 텐데. 이거. 소주잔 맨 왼쪽 거기 찬장. 오케이. 고추도 넣어요. 어 오케이. 뒤졌다. 너 키 진짜 크다. 커 보인다. 키 167? 172? 172? 오 크네. 나랑 서보자. 나 181이야. 근데 오빠가 키가 작더라고요. 아니야 나 멀리서 봐서 그러지. 봐봐 가까이 가면 걔 커. 그지? 네. 인정?
어, 개커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가까이 약간, 있어야. 어, 리를, 리를. 어, 180 인정? 아, 180이지? 얼마 안 되네. 어. 180이면, 아니,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 자, 일단은 소주 딸게요. 소주 가득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볼매래요, 볼매. 저보고. 정확히 잘 집으셨어. 자, 요거 마시고. 이게 요거랑... 일반 소주잔이랑 다른 거죠? 아, 좀 더 일반. 일반 소주잔보다 더 적죠, 이게. 그래요? 예. 아, 원샷? 어, 원샷. 일단 물 좀 기다려봐. 물을 대기시켜. 콜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그치? 그니까. 에바다. 콜라 없어서 아니야. 먹을게요. 어. 마, 원샷 때리세요. 원샷.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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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깍. 이야! 드세요. 싹 넣어야 돼. 싹 넣어야 돼. 한 번에 싹 넣어야 돼. 싹 넣어, 싹. 빨리 싹 넣어야 돼. 트름 나온다고? 아, 트름 하고 먹어. 코로 트름 하든지 말든지. 다 먹어야 돼. 씹어봐. 어때? 그냥 씹어봐. 괜찮아. 같이 어우러지면 씹어야 돼. 안 씹혀. 입이 존나 크던데. 입이 나보다 더 크던데. 내가 입이 작아. 개맛있죠? 솔직히. 이거 싸줘서 너무 고마웠죠? 괜찮은데? 괜찮아? 어, 근데 그렇게 입에 담 막 잔뜩 머금은 채로 나를 쳐다보니까 아, 입 벌려서 보여주고 싶다. 오, 약간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 너. 왜? 크로마뇽인이랑 이렇게 옛날 과학책에서 본 것 같아, 너. 뭐야, 이거. 응? 이게 안 매워. 맛있는데? 먹을만 하지. 자. 실패, 실패. 도네이션 영상. 난 고기라면 사족을 못 산다. 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신다. 고기 좋아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오지? 언니. 내장 올라오지? 내장 향 올라오지? 그렇게 오래 씻고 있니? 내장이 그러니까 터진 거야. 이게 알주머니 같은 게 있거든?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초록색 같은 게 이게 터진 거야. 내장 보면 여러분 전복 내장이 이게 초록색 있잖아요. 아, 이거 귀신 나오는 거잖아. 아, 재미없어. 자, 진짜 재미없다. 여기 터진 거예요. 먹을만해. 먹을만해? 먹을만 드셔보세요, 이거. 점점 더 남이란 닮아간. 뭐라는 거야? 너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지? 안 갔지? 그러니까 원래 실용음악과 준비를 하다가 실용음악? 에바야 뭔가 하다가 그냥 안 갔어요. 니는 성량이 부족해. 맞아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지? 몰라요. 아까 듀엣 노래를 연습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부르는데 얘보다 소리가 더 커. 어. 맞아, 근데 성량이 작은 편이. 그거 발성 연습해야 돼. 제가 그걸 안 해. 소리를 왜 못 질러?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알아요? 성격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소리를 못 지르잖아. 막 야! 아, 진짜! 이게 그거야. 성량이야. 소리 한번 질러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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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때 써, 그거를. 이거 알아요? 좀 내 음역대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낮으면 소리가 완전 작아지고. 네가 가성을 섞어서 그래, 자꾸. 너 진성으로 길 뚫으면 되는 건데. 그래요? 어, 네가 가성 섞어서 한더라고, 들어보니까. 맞아, 약간. 맞아요. 그렇게 해요. 크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뭐 실용음악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일하고 그냥 취미로. 네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 원래 하고 싶은 건 노래였죠. 왜 안 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오빠
응? 이거 갑자기 근데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노래를 원래 하려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데 돈 아, 왜 노래를 배워? 안 배워도 돼. 요즘 노래 개성 있게 많이 하거든. 아, 옛날에 노래 배웠었어야 됐어. 그렇긴 한데 누가 들어줘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 잠깐만. 너무 드셨네. 이거 왜 안 먹어요? 세 개 샀어, 세 개. 이거 왜 안 먹냐고요? 내가 사준 거. 왜 먹어야 돼? 에? 왜 먹어야 돼? 이거? 아니 벌칙 당한 사람 벌칙 그거 먹고 이건 오빠가 먹어야죠. 난 먹으면 되죠. 어이없네. 어이 맛있겠다 이거. 오늘 재밌네. 재밌다. 그쵸? 아주 잘 불렀어 나를. 그 피드백 해주는 거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많잖아. 근데 그렇게 집에서 녹음해갖고 올리고. 공효진 닮았다. 아니면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그러니까, 피드백 해줄게. 그래서 나 피드백 개 잘하잖아. 아 트름 너무 많이 난다. 그냥 트름 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요번에 노래 올린 거 막 이러니까 게스트 나갔고 하니까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노래 쪽으로 피드백 같은 거 언제 얼마든지 해줄게. 저야 피드백은. 좋죠. 저야 감사하죠. 근데 네 솔직히 좀 녹음빨이 있어. 저요? 녹음빨도 있고 떨린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요. 왜 떨어? 당연히 떨리죠. 저는 완전 오빠 몇 년 팬인데.